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싸는 기가 막힌 계략을 써서 그 딸리 쇼즈를 구출해 냈었는데, 이어 도망치는 차량 안에서 딸리 쇼즈는 제일 처음으로 짜오싸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짜오싸거 나이 큰 형님, 저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저는 형님한테 그렇게도 모질게 대했는데 형님은 저를 이 정도로 도와주시다니. 저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습니다. 네, 사실 딸리 쇼즈가 장춘시로 돌아온 뒤에 그 짜오산을 함가하겠다고 동네방에 소문을 냈다는데, 왜냐면 짜오산 이놈이 그 웨이런을 죽인 죄를 모두 다 딸리 쇼즈 쪽으로 밀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하하하하. 그러자 저쪽에서는 이 짜오산이 통쾌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데, 아우야, 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단 하루라도 내 아우였으면 이 영원한 내 아우다. 우리 사이에 뭘 더 말이 필요하겠냐. 내 이미 류코예한테 시켜서 너희 그 수쇠와 족쇠부터 먼저 풀게 준비했거든. 그러니 먼저 가서 그 거치장스러운 것부터 풀고 이 형이 축하의식을 진하게 시켜줄게. 여러분, 이 18근이나 되는 수쇠와 족쇠를 푸는 것도 이 웬만한 기술과 도구가 없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이어 류코예한테로 가서 이 땅땅땅 하고 그 수쇠와 족쇠를 깨버리는 것만 해도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는데, 이어 전하는 데 의하면 그 수쇠와 족쇠를 깨부순 순간부터 이 딸리 쇼즈는 아주 뭐 인간적인 모습이라고는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는데, 이놈이 두 눈깔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제일 최저한이 선량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이 그가 무도한 싸늘함만 남았다고 합니다. 그 죽음이 문턱 앞에까지 갔었으니 어떻겠냐고요. 또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다시 잡혀서 총살을 맞아도 이 도무지 억울하지 않을 것 같은 망명자 신세계였는데, 이 순간부터 딸리 쇼즈는 진짜로 자신이 친애비도 못 믿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생명의 은인인 짜오산이 오라는데 가봐야겠죠. 그렇게 뜨거운 물에 시원하게 샤워를 한 딸리 쇼즈는 일당들을 데리고 찐 하이탄으로 갔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찐 하이탄 아시죠? 그 순스샌이 나와 발이었었으며 그 당시 장춘시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었다고 하는데, 경찰들도 감히 막 들어오지 못하는 그 당시 장춘시에서 이 범죄자들이 오아시스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. 오, 왔니? 하하하. 딸리 쇼즈 손을 버럭 잡고는 이 좋아하던 짜오산이 갑자기 섬뜩해지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그 딸리 쇼즈는 이미 인간이 모습이라고 안 보였고 살인마 모습만 보였으니 말입니다. 사실 짜오산은 원래 요번 기회를 이용하여서 다시 그 딸리 쇼즈를 수하에 넣으려 했었지만 생각을 접었다고 하는데, 이미 그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예전의 그 딸리 쇼즈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자네가 바로 딸리 쇼즈요. 그 소문 많이 들었어. 내 순스샌이요. 순스샌이 얘기하자 짜오산이 또 곁에서 할딱할딱 거리는데, 딸리 쇼즈야, 이분은 난관구역의 강바스 순스샌이시다. 또한 어디 난관뿐이겠니? 조금만 있으면 전체 장춘시를 통일할 큰형님으로 된 몸이시지. 네, 이 순스샌은 또 이놈만의 이야기가 또 따로 쭉 있는데, 요 4년 동안 짜오산이 이리저리 귓바망이를 얻어맞고 다닐 때 순스 순스샌은 완전 전반대인데, 이미 수하에 10대 행동대장을 모두 다 얻었었고 수백 명이 부하들을 거느리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내나와 바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오. 그 대가리가 어느 만큼 큰 경찰이든지 내 징하이탄을 피해 다녀야지. 그러니 안심하시고 이 마음껏 즐기시오. 어이 매니저야, 오늘 짜오산 거의 술값은 내 앞으로 해라. 네, 그러자 매니저가 헤헤거리는데, 우리 짜오산 거 이미 술값으로 오만 위에는 미쳤습니다. 네, 짜오산은 이 정도로 화끈한 놈이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아가씨들을 들여오고 다들 술장에 오가자 이 딸 이 쇼츠는 화끈하게 달아올랐다고 하는데, 금방까지 죽다가 살아났는데 이 최고급이 양주에 아가씨들까지 차려지다니, 아예 뭐 아가씨들을 벗겨놓고서 당당하게 그 짓거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제가 왜 이러한 술을 마시는 얘기를 하냐고요? 네, 왜냐면 또 여기서 사건이 터졌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대체 어떠한 사건이냐? 네, 이날 짜오산은 다른 부하놈들한테 모두 비밀로 하고 조흥우만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, 왜냐면 딸리 쇼즈가 지금은 도망쳐 나왔다 하지만 전에보다 더 위험한 신분이잖아. 혹시라도 부하놈들이 어디 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제칠까봐 그런 건데, 그런데 말입니다. 도박장을 지키고 있었던 왕즈 이놈은 이 더더욱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고 하는데, 아니 대체 뭐야? 뭐길래 저 매부가
저 홍어만 데리고 나간 거지? 이것들이 또 나 몰래 뭘 맛있는 거 가만가만히 처먹으려고 그런 거야 하고 하여 왕즈 이놈이 저 홍우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. 예 형님 지금 어딘데? 하지만 조홍우는 그 시가 이미 술이 알딸딸하게 되었으니 그만 얘기를 다 해버렸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지금 찡할탄이다. 그 딸리 샤오즈라는 놈이 죽다 살아나서 지금 함께 술 마시고 있지. 그러자 에? 누구요? 여러분 전에 제가 얘기했었죠. 이 왕즈는 원래 엄청난 겁쟁이였었는데 딸리 샤오즈가 첫 번째 스승님이고 조홍우가 두 번째 스승이잖아. 딸리 샤오즈 형님이 왔다고요? 그렇다면야 아 제가 가야죠. 그렇게 왕즈가 부랴부랴 룸사롱으로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 문이 발칵 열리자 어? 너 왕즈 아니니? 딸리 샤오즈 형님 그 왕즈와 딸리 샤오즈가 이 반갑게 꽉 끌어안았는데 말입니다. 어시구 이놈 좀 보게. 네, 그 왕즈가 뭘 봤는지 아시나요? 짜우산 이놈이 글쎄 자신이 두 무릎에다가 아가씨를 앉히고는 이 대가리를 막 비벼대는 게 아니겠냐고요. 그러자 하 어이 매부야 너 지금 뭐하냐? 에? 취했어? 네 만약 다른 부하놈이 이러한 꼬라지를 봤었다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왕즈는 조금 특별하잖아. 그는 짜우산이 부하이기도 하면서 왕홍이 친동생이기도 했으니 말입니다. 뭐? 내부? 어마마마마 그러자 짜우산이 무릎에 앉아서 이 흔들어대던 아가씨가 급급히 브라자를 입으면서 내려오는 거였다는데 네 처남이라 하면 이놈이 와이프를 만난 것 같은 게 아니겠냐고요. 이 짜우산도 이 자기도 모르게 주춤해 했었는데 아니 다시 생각해보니 찜찜한데요. 뭐요 내 짜오산이 지금 처남이 눈치를 봐야 하냐 하고요. 어디 또 그뿐이겠습니까. 그 딸리 샤오즈와 띵바이허 일당들도 왠지 모르게 자신을 보는 눈동자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. 이 왠지 모르게 자신을 깔보는 것 같은 이 찜찜한 느낌은 뭐죠. 애기야 올라오나. 왜? 이 위에 올라와서 계속해서 흔들어봐라. 그 짜오산이 글쎄 다시 아가씨를 자신이 무릎에 앉히고는 아예 위통을 확 다 벗겨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. 그리고는 또 아주 대놓고 물고 빨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게야. 그러자 왕즈가 순간 빡쳐났다는데 아니 내가 없는 데서 가만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감히 내 앞에서 이 짓을 벌여? 너 이놈 우리 왕가 집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아냐? 에? 네 그 왕즈는요 갑자기 앞에 맥주병을 들여다가 그 아가씨 뒷대가리를 이 쨍그랑 하고 먹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뭐야 이 다들 놀랐다는데 왕즈 너희놈 미쳤어? 왜? 오늘 그 정신병 약을 안 먹었니? 아가씨가 맞아대자 짜우산이 발따닥 일어났다는데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왕즈는 정신병 진단을 받았었고 약까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? 야 그래 이따 너나 한번 먹어라 이놈아 이어 짱 아이쿠 네 그 왕즈가 글쎄 짜오산이 귓반망이를 또 후려가겠다고 합니다. 사실 전에 왕즈가 사람을 죽였을 때 짜오산이 또 그 왕즈한테 한방 먹었었는데 하지만 그때는 곁에 사람이 없었을 때였었는데 오늘은 이거 뭐죠? 다리 샤오즈 띵바이허 류퀘이엔의 이 수많은 아우들 앞에서 처남한테 얻어 처맞다니 왕즈 너희놈 너 죽고 나 죽자 짜오산이 발기지를 막 날려댔지만 네, 그 왕즈가 쓱 피하고는 또 주먹을 쾅 하고 날렸다고 합니다. 짜오산은 워낙에 싸움을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어디 그 왕즈의 상대가 되겠습니까? 하지만 그래도 짜오산이 한계 조직을 갖고 있는 큰형님인데 이 참을 수 있겠냐고요. 이 곁에 조흥우의 권총 홀스터에서 권총을 막 뽑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형님 진정하십시오. 저건 형님이 처남이랍니다. 하지만 빨리 꺼내라 이놈아 저건 내 원수다 이것들아. 그 짜오산이 글쎄 끝까지 조흥우의 권총을 뽑아 드는데요. 이게 아닌데 그제야 버럭 겁이 나 왕즈가 냅다 밖으로 도망쳤었고 딱딱 권총 소리가 울렸다고 합니다. 뭐 권총 소리야. 그제야 순스샹과 그의 칸 장즈들이 이 막 들어와 봤는데 그 짜오산이 엉엉 울어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 저 왕즈 저놈한테 집도 사주고 이 차도 사주고 또한 장가까지 다 보내고 뭐야 이거 내 달마다 몇만 위엔씩 생활비까지 챙겨서 줬는데 내 저놈한테 맞고 살아야 되니? 아이고 내 팔자야. 여러분 이 짜오산은
정말로 요번 생에 그 왕자한테 보답하려고 태어난 것 같은데 짜오산이 힘들게 닦아놓은 천하가 나중에 점점 허물어지는 거는 다 이 왕자 때문인데 전생에 이 짜오산이 왕자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는 걸까요? 그러면 짜오산이 이제 와서 이 왕자를 버릴 수 있을까요? 네, 그 곁에서 왕홍이 계속하여 째째거리는데 버릴 수 있겠습니까? 짜오산은 분명 이 왕자 이놈이 자신이 인생을 망칠 놈이란 걸 알면서도 쭉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. 이 딸리 쇼지 탈옥 사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었고 짜오산한테 제의가 한 가지 들어왔다고 합니다. 짜오산 거! 요즘 심심하지 않으십니까? 저 아주 기가 막히는 도박판이 하나 있어서요. 네, 이놈 이름이 완리궈라고 부르는 놈인데 골동품 장사를 하는 놈이라고 합니다. 중조 할아버지 때부터 쭉 골동품 가게를 해왔다는데 이 돈이 웬만큼 많은 게 아니겠죠. 짜오산 거! 그 더회시에 이 재벌집 놈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그것들이 그것이 노름판을 하나 만들었답니다. 하지만 스톱! 그 짜오산이 급급히 스톱을 외치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? 네, 이 완리궈도 전에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하지만 종일TV에 오를만한 짜릿짜릿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전에 이 완리궈가 또 돈이 많은 놈들을 불러다가 판을 하나 짰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짜오산을 딜러로 내세워서 이 싸그리 쓸어 담자고 했었는데 근데 네, 그 돈을 제일 많이 떼운 놈이 갑자기 경찰 아우로 불러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짜오산이 또 경찰한테 귓바망이를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네, 우리 불쌍한 짜오산이 맨날 이리저리 귓바망이를 얻어맞고 다녀서 이 얼굴 붓기가 빠지지 않는 거 아닐까요? 그럼 짜오산이 어떠한 놈이죠? 이 받은 거는 그게 고마운 거든지 귓바망이든지 10배는 되갚아줘야 성에 차는 놈이잖아. 하지만 이 자신이 귓바망이를 후려가긴 건 그냥 경찰도 아니고 소대장이라는데요. 이러한 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한다는 거죠? 네, 만약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그냥 포기하겠지만 그 짜오산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 짜오산은요, 친히 돈뭉치와 존수들을 사가지고 그 자신을 때린 소대장을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, 네.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. 제가 생각이 짧아서 감히 어르신이 형님분 돈을 딴 게 제가 문제죠. 그러니 자, 이건 저희 성의입니다. 어? 하하하! 그러자 이 소대장이란 놈이 아주 좋다고 박수까지 쳐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君子 报仇 10년 不完이라고 이 군자가 복수를 위해서는 10년 동안 갈고 닦는다고 했었죠. 그 뒤에도 짜오산은 계속하여 이 소대장 놈한테 존수를 사주고 아가씨도 해주면서 친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짜오산이 꿍꿍이가 또 뭐냐고요? 네,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짜오산이 이 소대장 놈을 진 하이탄으로 미셨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짜오산 이놈이 글쎄 안 쓰던 모자까지 쓰면서 조용하게 가게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, 우리 오늘은 황자 리포가 아니면 안 마시는 겁니다. 에? 이 화끈하게 먹고 죽는 겁니다. 가보자! 이 짜오산 이놈이 이 아가씨들한테 팁을 막 뿌려대자 이 아가씨들도 아주 난리가 났다는데 그 소대장이 무릎에 올라타고는 이 흐느적흐느적 거리면서 아주 확실하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러자 소대장 놈도 아주 기분이 째지게 이 술에 왕창 취했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화장실로 나갔던 짜오산 이놈이 얼굴색이 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우야, 뭐야, 무슨 일이라도 있니? 이 짜오산이 씩씩거리는 거였다는데 아니 제가 금방 화장실에서 벌리를 보는데 이 웨이터놈들이 그것이 우리 흉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완전 뭐 쓰레기 취급을 하는데 됐습니다. 우리는 그냥 이 술이나 마십시다. 여러분, 만약 이러한 얘기를 맹정신으로 들어도 욱하겠는데 이 술에 떡이 되어서 들었다? 그것도 그 당시에 제일 무서울 게 없었던 경찰 소대장이 뭐라 했는데 아우야,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. 그러자 짜오산이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. 저 웨이터 놈들이 그새 우리를 세 마리 개라고 하던데요. 중국어에서 개라고 하면 그건 제일 큰 욕인데요. 그러자 이미 술에 떡이 된 이놈들이 참겠습니까? 뭐라고? 이것들이 감히? 그 소대장과 다른 두 경찰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 고래고래 소리를 제쳐대는 거였다는데 어나야? 에? 어나 감히 우리를 욕해댄 건데? 이 세 놈이 밖에 복도에서 난리를 쳐대자 네, 그 순수쌩까지 나와서 말렸다는데 그 뭐하는 짓거리야? 에? 그 남이 가게 와서 뭔 행패야? 자자,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. 네, 사실 순수쌤도 이 세 놈이 경찰인 줄 몰랐었고 이 세 놈도 이게 바로 천하의 순수쌤이란 걸 몰랐다는데
하여 놈들을 조용하게 안으로 들여보내서 이 겁을 주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어찌 뭐야 밀어? 너 지금 내를 밀었어? 에? 니까지게 내를 밀어? 니 내 뉘긴지 아니? 스스센이 놈을 밀어서 이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어라? 이 경찰 소대장 놈이 글쎄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주먹을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스스센이 그걸 휙 피하고 이 쿵하고 냅다 한방 먹였다고 하는데 이런 겁대가리 없는 것들 봤나? 잡아패라! 네, 여부가 있겠습니까? 곁에 있던 부하놈들이 이 세 놈을 그냥 콱콱콱콱 냅다 밟아놨다고 하는데 그러다 허이쿠 이 루만에서 구경을 하던 완리고라는 놈이 두 눈을 찡긋 감는 거였다는데 이러한 보통 사람이 언제 깡패건달들이 사람을 패는 걸 봤었겠냐고요. 하지 말대 얻어야 에? 그 소대장 놈이 시원하게 얻어 터지고 있냐? 완리고가 쩌우산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쩌우산 거 안 주무셨습니까? 아까 취해서 쿨쿨 주무시던데? 그러자 쩌우산이 깨꼬소하게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자긴 개뿔자냐? 에? 이건 다 내 설계한 거다 이놈아. 근데 이러한 관건적인 시각이 어떻게 자니? 그래 어떻게 저 경찰놈이 얻어 터지니 시원하지? 우리 복수를 한 거다. 네, 이 모두는 다 그 쪼우산이 파놓은 함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전에 쪼우에난처럼 이 두 주먹으로 천하를 닦은 건달들만 있겠습니까? 이 쪼우산처럼 총명한 머리로서 다른 주먹들을 이용하여서 이 최정상에 오른 놈도 있는걸요. 이 쪼우산이 그 완리고한테 얘기하는데 아 설아 이놈아 저번에 너랑 함께 가서 이 다 따놓은 돈도 못 받고 경찰한테 얻어 터지기나 하고 됐거든? 네 이제 너랑 아이 논다. 네, 그 쪼우산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겠냐고요. 하지만 완리고가 계속하여 슬슬 얼리는데 쪼우산 거 이번에는 우리 장춘씨가 아니고 더회씨랍니다. 형님이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 더회씨에서 형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? 그냥 가셔서 이 돈들을 와락와락 쓸어 담으면 된다니까요. 그리고 또한 이번에 제가 비밀 무기도 준비했으니 이제 안 얻어 터집니다. 그래? 더회시라고? 어허 타지라고 하자 이 쪼우산이 귀가 팔락팔락 됐다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완리고가 준비했다는 비밀 무기란 과연 뭐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.